Q&A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0만 기념해가지고 질문을 미리 받아놨었는데 대표적인 질문들만 좀 먼저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1번 몇 살이야 형? 일단은 제 나이는요 17살이고요 아, 진정하세요. 아, 반응이 핫한데 너무. 반응이 너무 핫한데? 오피셜 나이는 이제 96년생입니다. 25살입니다. 25살. 하지만 어디 가면은 솔직히 고등학생으로도 오해... 그림은 배우신 건가요? 그림을 배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도 이제 제가 다 그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따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이제 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알아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스트리머가 되기 전에 꿈은 뭐였나요? 이것도 많이들 아실 텐데 선생님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학교도 이제 사범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선생님 되기 전에 잠시 이제 취미로 한 건데 이게 좀 자리가 잡혀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스트리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물개박스 자리 엄청 많잖아. 심지어 이게 내가 캠방을 하기 전에는 쟤를 치냐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여기서 쳐볼까? 여기서 의욕을 풀어볼까? 오!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원본이거든? 이게 원본 소리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뱃살을 치면 박수와 같은 소리가 나는 걸로. 네,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두 개 그냥 같이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름이 박나나인 이유는 내가 페이스북에 그림을 올리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올릴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약간 실제 사람 이름 같은 닉네임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제가 당시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어가지고 이제 쓰던 공책이 있었거든요. 표지에 바나나 그림이 있는 공책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성이 이제 박씨니까 그냥 박 붙여가지고 박나나 하면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별로 의미 없었습니다. 제가 딱히 바나나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나 약간 요새는 조금 살짝의 후회가 있어. 아, 이렇게 이 이름을 오래 쓸 거였으면 아, 좀 진지하게 이름을 지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화여대 사실인가요? 이화여대는 사실이고요. 대학을 졸업한 상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 전공을 했고 그림이랑은 정말 1도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이름이 박나나인 이유는 그렇고요. 이화여대 사실입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저는 한 솔직히 84 정도는 되지 않을까? 84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개소리 집어쳐! 개소리 집어쳐! 개소리 집어쳐!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플레 실력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렇게 더 화나는 건가요? 와, 나 진짜 눈물 나 지금. 와, 어떡해! 플레 올라. 3만원 감사히 놓고 왔습니다. 예! 와, 미쳤다! 박나나 승리! 다음! 실버 버튼은 이제 10만을 이제 내가 딱 찍자마자 바로 이제 집으로 배송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10만을 찍어도 한 두세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실버 버튼 받는 데까지 좀 기다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받고 싶네요. 다음 숙련도 점수 1위 챔프와 반대로 제일 극혐하는 챔프. 1위가 미스 포춘, 2위가 애쉬, 3위가 자이랍니다. 의외로 높은 거는 미스 포춘입니다. 미스 포춘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일 극혐하는 챔프는 생방 자주 보시는 분이나 이제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샤코예요. 샤코가 진짜 너무 싫어. 우리 팀일 때는 좀 쓸모가 없는데 상대 팀일 때는 진짜로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샤코를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합니다. 다음 그림과 썸네일을 주주자작인가요? 그리시면 뭐로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썸네일은 전부 다 제가 그리고요. 그릴 때는 포토샵 이용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요거 타블렛. 제 타블렛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타블렛은 신티크 16인치 가격이 7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애니메이션.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안 만드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천천히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니메이션도 저 혼자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져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자꾸 약간 뒤로 늦춰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저도 애니메이션으로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 애니메이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제작을 할 거고요. 애니메이션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니코 실력의 비결.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배워야 돼. 나는 이제 니코를 라스카 선수한테 배웠잖아요? 배우면은 늘 수밖에 없어. 많이 하기도 많이 했지만은 배워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세요. 절 보고 배우세요.
다음. 아, 남녀 팬성비. 이것도 은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대부분 남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왜냐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롤 유저는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이제 여성 비율이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남자가 82%, 여자가 18%, 8대 2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콘텐츠 자체가 롤이다 보니까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갈수록 여자가 늘어요. 갈수록 여자 비율이 늘어나요. 그다음 먹방이나 브이로그 같이 새로운 콘텐츠 계획이 있나요? 요새는 그래서 토크를 조금씩 넣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먹방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잘 못 먹어요. 많이 못 먹고 남기는 거를 보면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입이 좀 짧아요. 입이 짧아. 입이 짧고 자주 먹어. 그래가지고 먹방은 좀 힘들 것 같고 브이로그는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너무 오글거려. 너무 부끄러워요. 와 진짜 너무 창피한 거야. 밖에서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기가. 뭐 아직은 그 정도의 낯짝은 안 돼요. 좀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뭐 지스타나 이제 뭐 다이아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아 캐릭터처럼 금발하실 생각 있으신가?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머리 얼마 전에 자르긴 했는데 아직도 머리가 꽤 깁니다. 이거 전체 다 탈색을 하려면은 30만원 될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달만 지나도 이 뿌리가 이제 까맣게 올라올 텐데 관리가 귀찮기도 하고 실제로는 관리 때문에 금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신상 굿즈! 뭐 굿즈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머그컵이 있는데 머그컵이랑 같이 줄 사은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사은품을 못 만들어서 이걸 못 팔았어요. 신상 굿즈는 그리고요 이벤트 상품으로 그 포장하는 거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포장이 그래가지고 포장 알바를 구하지 않는 이상 굿즈 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굿즈는 더 나올 거지만 저의 엄청난 행동력 때문에 좀 굉장히 느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현재의 목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너무 오래 공부만 했어. 그래가지고 좀 나도 약간 쉬고 싶은 거야. 좀 재밌는 일도 좀 하고 싶고 내가 그동안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좀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도 좀 많이 하고 1년을 쉬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채널 좀비왕 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채널 좀비왕 분들의 이제 작품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나도 해볼까? 나 롤 좋아하고 나도 롤 많이 하고 롤 재밌어 하니까 이걸로 좀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렸는데 유튜브가 너무 잘 돼서 눌러앉았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1년만 하고 그만둘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 재밌고 적어도 30살까지는 하고 싶어요. 5년 동안은 하고 싶습니다. 뭐 더 잘 되면 더 하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유튜브 안 망하기가 현재 목표고 올해 안에 15만 찍기 그게 현재 목표입니다. 다음. 아 이거 사이트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내가 쓴 돈이야? 짠 104만 8,800원.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1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다고 나옵니다. 와 나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썼을 줄은 몰랐네. 다음. 롤 입문하신 이유. 이거는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냥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너무 롤이 유행이었어가지고 롤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당시에 브론즈였거든요. 이상하게 배웠어요. 좀 안 좋게 배웠어가지고 롤 배우실 거면 좀 잘하는 친구한테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나나님의 땡땡 할꼬양은 어떤 계기로 떠올리시게 되었나요? 이것도 약간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당시에 니코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 돈으로 니코송이 엄청 왔어요. 니코 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따라 했거든요. 니코 할 거야를. 그때 당시 편집자분이 이제 트랜지션에다가 그 니코 할 거야를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넣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밈이 돼버렸어. 다음. 이것도. 내가 쓰는 제품은 이겁니다. 라카. 정확한 이름은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고요. 색깔은 샤가예요. 가격도 싸고 좋아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지만은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카. 좋습니다. 이거 올리브영에서 팔아요. 다음. 공포게임. 공포게임은
좋은데 너무 범위가 작아요. 할게 잘 없던데. 제가 잘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3D 멀미가 심해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멀미약 먹고 게임을 했었는데 솔직히 좀 몸에 안 좋은 게 느껴져갖고 좀 하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찾아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공포게임 하고는 싶은데 하지는 못한다. 다음. 이거는 저는 요즘은 뽑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냅두고 있습니다. 내추럴하게 지금 기르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 안경 쓸 때와 안 쓸 때가 있는데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요? 개인적으로 안경 벗은 게 더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 안 쓴 걸 좋아해요. 평소에도 안경 안 써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안경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경을 써봤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안경 쓸 때 어울릴 때가 있고 안 쓸 때 어울릴 때가 있는데 저는 안 쓰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다음. 그림 그리게 된 이유. 그림 그리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 딱히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냥 좋아서. 그냥 그리는 게 좋아요. 그냥 이유 없어. 이유 없어. 다음. 아, 방송 말고 다른 직업이 있나요? 이거는 2만 명 때는 제가 그때 학원 강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only 유튜브랑 트위치 스트리밍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드수리 뭐. 다음. 나나 형님 취미는 뭔가요? 취미! 게임! 왜냐면은 내가 방송 안 할 때 집에서도 겁나 게임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 쉬는 날에 좀 술 마실 때가 많습니다. 음주. 요즘 취미! 가계부 쓰기. 어제 한 달 정산하니까 재밌더라고. 쓸데없는 지출하기. 이것도 약간 취미다. 쓸데없는 거 사기. 이런 거. 꿀벌 반지. 저거 뭐 꽃게 모자. 좀 약간 이런 것도 재밌고요. 뭐 없네. 나 취미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취미를 가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사는 게 최고야. 다음. 아, 이거는 2만 명 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슬프지 않은데 왜 너네가 슬퍼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남친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카톡 이모티콘 만드실 의향 있습니까? 살짝 변형한 행복해 말벌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카톡 이모티콘은 의향이 있어요. 의향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콘티는 어느 정도 짜놨거든요. 카톡 이모티콘 이제 심사 과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 걸려요. 통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출시를 확실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 변화님이 썸네일 그린 그림체를 어쩌다가 시작됐나요? 이제 그림체라는 게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체를 따라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옛날부터 메이플. 메이플 그림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2등신. 보통 한 2, 3등신의 짧은 SD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게 다 메이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볼빵빵하고 정신 나가 있는 그 눈은 애니메이션 그리면서 좀 더 간단하게 캐릭터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좀 제가 일부러 좀 개발을 한 겁니다. 그거는 변화님의 최고컬 그림. 최고컬 그림은 솔직히 지금 뽑기가 좀 힘든 게 고컬 그림을 최근에 그린 적이 없는 것 같아. 비교적 최근에 그린 것 중에서 최고컬은 세트인 것 같아요. 세트 썸네일에 그렸던 퀄리티만으로 따졌을 때는 세트가 제일 고컬인 것 같아요. 다음. 아, 이거 하려면 바지 입었어야 됐는데 한 번도 못할 것 같은데. 여기 바닥에 보이나요, 저? 달려봐. 하나. 아이고. 만 개인 걸로 하겠습니다. 나 한 개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네요. 빵 개. 다음.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질문 되게 많았어요. 닉 OPGG에서 이제 고인 딱지가 떴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닉고 고인이라 그러면은 진짜 다들 진짜?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정말로. 그치만은 이제 닉코가 이거 고인 표시가 떴기 때문에 이제 상향을 먹잖아요? 오늘 조금 좋아요. 조금. 다음. 롤 다음으로 오래 한 게임. 메이플. 메이플일 것 같아요. 메이플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메이플을 했었고 따지고 보면은 롤보다 오래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다음! 누나나 언니가 아니라 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호칭은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뭐 남자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굉장히 불편해요. 털털한 이미지의 여자 스트리머분들한테는 이제 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형이라고 호칭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남잔가?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로 이어지는 건지 약간 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해요. 다음.
애니메이션 한 편 제작 시간 대략 얼마나 소모되나요? 옛날에는 만드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일단 세 달이 넘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병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확히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음 합방 계획. 합방을 계획을 하려면 일단은 좀 친한? 어느 정도 이제 일면식 있는? 스트리머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 합방을 하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합방 계획은 아직은 없네요.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자신의 유행어. 유행어는 솔직히 약간 욕심이 있어. 유행어 욕심은 항상 있는데 유행어가 참 만들기가 힘들어. 뭐뭐 할 거야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좀 쓰기 힘들지 않나요? 아 쓸 수 있... 밥 먹을 거야. 아니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 할 거야는 약간 밈은 되지만 유행어는 안 될 것 같아. 아씨 유행어 욕심은 있는데 유행어 만들기가 힘드네요. 어렵다. 다음. 아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편집자분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편집자분이 애초에 네 분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명당 한두 편씩 맡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편집자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롱건님. 롱건님이라고 이제 지금 메인 편집자분이십니다. 메인 편집자분이시고 맡으신 편집이 제일 많고 주로 롤 편집. 왜냐면 롤 편집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미션? 미션 걸림판이나 아니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판은 대부분 이제 롱건님이 맡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랭승님. 제 거 편집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일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롤 편집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두 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바루님. 롤 편집 주로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세 분이 롤 편집해주시는 분들. 마지막 편집자분은 이제 히드라님. 이제 짧은 종겜이나 이제 토크 를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서 편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썸네일은 제가 그립니다. 제가 썸네일 담당. 영상 근데 진짜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다들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편집자분들 한 번도 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참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나나스 축하해. 이제 나나스 실버 버튼 그거 만나 안 보신 녀석 기다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 활동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 계약하고 있는 매주 바뀌고 있는. 아 요거는 그 팬미팅. 팬미팅은 당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번에 10만 때 팬미팅 하려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팬미팅은 나중에 이제 이 시국이 좀 잠잠해지면은 계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아 롤리니 대전. 맞아 이걸 롤리니 대전을 질문을 주셨는데 제 시청층 분들 중에 롤 안 하시는 분들? 롤 모르시는 분들? 롤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약간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걸 좀 기획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인물이 롤리니인 척하고 들어오는 거를 구별을 못할 것 같아서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 이건 잘못 대답하면은 큰일 날 질문인데 저는 부먹입니다. 부먹이면 손절이야 얘들아? 왜? 김 나가 취소합니다. 아 왜? 왜 꼴찌야? 아니에요. 아니 얘들아 그런 게 중요한가요? 사소한 거예요. 저는 찍먹도 잘 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탕수육보다는 찹쌀 탕수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찹쌀 탕수육은 대부분 부어서 줘요 소스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먹이 좋아지던데? 그리고 이제 찍먹을 하게 되면은 입안이 너무 아파. 입천장이 너무 까져요. 그냥 부먹을 하면 이제 좀 얘가 물렁물렁해지니까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부먹 하겠습니다. 다음! 아 이것도 질문 굉장히 많았어. 유튜브 동시송출. 일단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킹작권. 유튜브는 저작권이 엄청 빡세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걸리는 게 영상도 내려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끝이에요. 날라가요. 좀 빡셉니다. 그래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조금 유튜브 동시송출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 트위치랑 지금 제휴가 돼 있거든요. 계약상으로는 동시송출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솔직히 가장 커요. 채팅관리가 힘듭니다. 지금 트위치에서도 채팅관리가 힘든데 유튜브까지 키면 진짜 어떤 아포칼립스가 열릴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생방송과 유튜브 편집 영상의 재미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나의 생방송을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달라요, 둘의 재미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서는 되게 재밌었는데 생방은 재미없네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양쪽 다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유튜브 동시송출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너나 유튜브는 실력방송인지 개그방송인지? 이거는 당연히 실력방송인데 왜 궁금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항상 이 질문이 올라올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일까? 뭐야? 야! 이거 맨날 와. 근데 이거 진짜 얼마 전에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간간이 나오는 이제 재미 요소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개그방송 아니었나요? 약간 다들 이런 분위기더라고. 유튜버나 스트리머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유튜버나 스트리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할 거면은 너무 올인해서 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쉬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삐까뻔쩍하게 막 모든 걸 막 준비해서 이거를 인생 직업으로 삼으려고 시작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솔직히 힘듭니다. 약간 본인이 정말 재밌고 그거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만 있으면 충분한데 정말 나는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뜨면은 땡 한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든 그렇지만은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 컴퓨터 따로 안 맞췄어요. 배그 하려고 샀던 컴퓨터로 방송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시작하면 돼요. 그치만 너무 목숨 걸진 마라. 이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10만 구독자들에게 하실 말씀.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요. 진짜 유튜버라는 직업은 정말 구독자들과 팬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항상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많이들 봐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